며칠 전에 프로포즈를 하면서 제게 주셨는데 아무래도 그 반지의 주인은 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럼요. 이 반지의 주인은 엄지 여사가 아니죠. 아묘. 아드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죄송하긴요. 괜히 이런 걸 가지고 엄지 여사 괴롭게 해드린 아들놈 대신해서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아유,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다 그래서 제가 은근히 좀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앉으세요, 선생님. 아, 예. 뭐 시원한 주스라도 한 잔. 아니요. 아닙니다. 저기 그나저나 하실 말씀이라는 게. 이거 이거는 얼마 전에 아버님께서 제게 선물로 주신 건데 홍 선생님이 대신 돌려주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 그 쇼크 받지 않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뭐, 혜숙 씨, 그, 당황한 마음 제가 이해가 가고 또 갑니다. 아, 이게 무슨 대충 사이즈에 맞는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아, 참, 저희 아버지 때문에 혜숙 씨 그동안 많이 당황하셨죠? 아니, 뭐, 당황하거나 황당할 건 없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크게 오버하신 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속상한 마음을 다 푸세요. 갔다 왔습니다. 아이고, 우경이나. 오라버니랑 같이 퇴근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그 손에 든 거 다 뭐야? 오늘 월급 탔습니다. 그래서 식구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은 무슨? 저 그나저나 저 내일 아침부터는 부엌 일은 신경 쓰지 말어. 출근하기도 바쁜데 뭐하러 구근 끓이고 밥은 해. 저 오늘 아침에도 끓인 북엇국 잘은 먹었지만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북엇국은 어젯밤에 우경이 술 마신 거 알고 끓인 거야? 예? 예. 왔어? 네. 그리고 이거 뭐야 그게? 얼마 안 되지만 생활비입니다. 누가 국화한테 이런 거 달래? 얼른 집어넣어. 그렇게 푹푹 쓰다가 언제 돈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독하게 마음먹고 돈이나 착실히 모아. 딴 생각하지 말고. 아, 엄마도 참. 아, 사람 민망하게 왜 그래? 국화 따내는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서 밥 먹어. 저기 엄마가 할아버지 일 때문에 좀 요즘 많이 예민해지셔서 그러니까 국화가 이해해? 그럼요. 일 없습니다.
실장님 마음에서 그 목걸이를 풀어버리지 않는 이상 쓰레기통에 있든 실장님 손에 있든 괴롭긴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쇼. 당신 우리 집안 망해 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어? 내 딸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이게 무슨 헛소리야. 내가 아까 내 딸이랑 백화점에 쇼핑 갔다가 그기 집에 봤다고. 이서방인가 도둑놈인가 그놈이 그년 옷 사주는 걸 내가 이 두 눈을 똑똑히 봤는데 왜 오리발 내밀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 줄 알아?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딸 어떻게 책임질 거야? 우리 윤정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여, 여보. 어? 아, 저. 당장 안방으로 들어와. 어서! 어머 어떡해. 저희 진짜로 화났나 본데. 어머 어떡해. 어떻게? 뭐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 여보,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봐요. 빨리 말 안 할래? 윤조이가 뭐가 어떻게 됐냐고? 그 집에가 저 뉴욕으로 갔는 줄 알았더니 그냥 한국에 있더라고. 아까 낮에 윤정이랑 백화점 갔다 우연히 봤어. 그래서? 그래서 뭐 체면이고 나발이고 할 거 없이 윤정이랑 나랑 큰 연놈 목사를 잡고 한판 난리를 쳤지 뭐. 그래서? 근데 저기 이서방인가 그 도둑놈인가 그놈이 그 기집애랑 죽어도 못 헤어지겠대. 이야! 이야! 진짜! 아! 여보 진정해. 나가! 딸 내미 앞길 망친 애미가 무슨 자격으로 집에 있어? 나가! 당장 나가! 여보, 왜 나한테 화풀이야? 나는 나도 할 말 많은 사람이야. 당신 말 듣고 싶지 않아? 아, 당장 못 나가! 아, 이게 나가! 오빠, 큰일 났어. 아빠랑 엄마랑 엄청나게 싸우시는데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 빨리 와라. 당장 빨리 오라고. 30년 가까이 친구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이런 분위기는 좀 당황스럽잖아. 얘기 좀 해. 윤정이한테 전화가 왔는데